계속해서 96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일종이죠. 지금까지 배운 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였잖아요. 그러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또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던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우리 첫 시간에 판서해드린 내용입니다.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 이게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그럼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는데 지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지가 표시했으면서 하자 있다고 취소할 수 있느냐? 원래는 취소해서는 안 되죠. 이런 걸 갖고 지 마음대로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잘못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그 부당한 간섭이 뭐냐?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죠. 외부 사람한테 사기 또는 강박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 거냐? 속았다죠. 상대방한테 속았다. 이거 처음 이거 할 때 정리해 드린 겁니다. 강박을 당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겁을 주니까 겁먹었다. 겁먹었다를 쫄았다 이래 버릴게요. 자, 쫄아서 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기당한 거고 어떻게 한 게 겁을 먹은 거냐? 사기당했다라고 얘기하려면 기망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고 기망행위에 의해서 착오가 발생을 했고 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된다. 이게 줄줄이 이어져야 되죠. 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해악을 고지했다, 강포행위를 했다 또는 강폭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강포, 강폭 같은 얘기입니다. 폭력, 포악적, 뭐 포악스럽다 이런 얘기할 때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공포심이 생겼다는 얘기죠. 공포심이 생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다.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원인이 사기냐 원인이 강박이냐 차이만 있지 나머지 요건은 똑같은 거예요. 먼저 어떤 요건이 필요한 거냐? 기망행위 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기망행위는 기망행위 하는 자가 1단계, 2단계, 2단의 고의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 그래서 2단의 고의가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망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기망행위가 다 위법한 건 아니고 이렇게 기망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나중에 좀 더 분석해 보니까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망과 착오,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먼저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악에 고진 거예요. 해악을 고지했다. 불이익을 크게 주겠다.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해악을 고지한 사람이 내가 해악을 고지하면 이렇게 공포심을 일으켜서 의사표시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2단의 고의를 가지고 2단의 고의를 가지고 해악을 고지했어야 되고 이때 이 해악의 고지 이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해야 되고 강폭과 공포심,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원인만 다르지 이게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성립 요건 똑같고 이렇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누가 사기 강박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 할 때 갑이 을에게 사기나 강박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의사표시까지 한 거죠. 법률행위 하려고 의사표시 했는데 나중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취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취소해 버리는 거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이건 상대방이 직접 했을 때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가 사기나 강박 행위를 했답니다. 그럼 제3자 A가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사기 행위를 하거나 강박 행위를 해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의사표시했는데
이 의사표시는 을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서 을은 사기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잖아요. 여기도 사기 강박에 의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의사표시했는데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갑이 직접 사기 강박했으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떼는 걸 갑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갑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을은 다른 사람의 외력에 의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표시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똑같지만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이 그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는 거고 여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이 사실을 상대방인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취소할 수 있다고 해놓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이걸 묶어서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는 이때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기 강박,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지나가던 제3자가 뜬금없이 왜 을한테 사기 강박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갑하고 제3자 A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결련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이 둘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결합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 한번 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 나오는 거예요? 대리인 나와요. 옛날에는 부부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대리인. 그래서 갑의 대리인 A가 갑을 대신해서 을과 법률행위 하면서 사기쳤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강박이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지만 그 대리인은 갑이 직접 한 걸로 취급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갑이 직접 한 걸로 취급하는 거고요. 대리인이 아니고 단순한 직원이래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였다. 근데 이 피용자도 대리인으로서 피용자인 경우에 그냥 대리인으로 보는 겁니다. 앞에 대리인이 피용자라면서 대리인일 수도 있고 혹시 단순한 그냥 피용자 얘기 없이 대리인 그래도 갑이 직접 한 걸로 보는데 피용자로서 사용자 책임 즉 고용한 그 고용자 책임만 져야 되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런 책임 정도만 지는 관계다 라고 하면 이거는 갑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 행위를 했으면 이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갑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피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그럼 그때는 제3자로 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기 강박. 이제 판례하고 몇 개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책으로 가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제3자 사기 강박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 전 2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거기 오른쪽에 보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요건 지금 하고 있죠. 기망행위 2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불법행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중의 고의라고 했는데 이제 2단의 고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2중이 아니라 2단 두 단계 1단계 거쳐서 2단계까지 유도하려는 뭐 의미는 같은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망행위.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다 기망행위예요. 그래서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고지한다든지 아니면 고지할 의무가 있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착각하게 한다든지 이거 다 기망행위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기망행위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거기 뭐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줄,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이렇게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 판례는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 이런 것들은 임차권 양도할 때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임대차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좀 수업이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수업을 한 번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 제가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할 줄 알고 이렇게 건너왔던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프린트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나눠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양도인으로서는 이와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 임차권 양도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 행위는 기방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임차권인데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차 기간이 2년짜리였다고요. 2년짜리였는데 1년 만에, 1년 남았는데 그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싶은 겁니다. 임차권 양도예요. 임차권 양도했으면 여기다가 동의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임차권 양도할 때 이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1년 정도 남았으면 임차권 양수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갑이 재계약해 줄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임차권 양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1년만 사용수익하느냐 아니면 남은 기간 더 사용수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임차권 양도를 요 1년 남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본 사건에서는 임차권 양도를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임차권 양도하면서 3개월이 지나면 재계약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되겠죠 라고 했다.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대차가 끝나면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겠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갱신을 거절하겠다 라고 하는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이미 있었다고요. 그러면 재계약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양수받을 사람이 없겠죠. 3개월만 쓰고 양수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3개월만 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안 알려줬답니다. 이것도 기망행위다. 그럼 임차권 양도계약을 병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예, 넘겨보십니다.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위법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기망행위 위법할 것. 거기 있는 판례는 특별히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기망행위는 위법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가 위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팔면서 다소 과장 광고했대요. 다소 허위 과장 광고는 일반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닌 거예요. 물건을 팔 때는 허위 과장 광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잘 안 팔리죠. 대표적인 게 여성들 화장품이거든요. 여성들 화장품을 매매할 때는 아름다운 여성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화장을 조금 한 것처럼 보여줘도 사실은 그분은 화장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광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보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다소 허위 과장 광고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그게 큰 기망행위라고 보진 않습니다.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또 뭐 아파트 같은 거 분양하거나 연립주택 같은 거 분양하면서 평형을 뭐 어디 가면 33평형, 32평형 이렇게 해서 평형 정도, 한 평 정도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 것들은 서비스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다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평형 정도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정도는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같은 건 기망행위라고 봐버려요.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뭘 얘기하냐면 단순한 상품을 선정 광고하면서 다소 그 뭐죠, 과장 광고한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대형 백화점에서 90년대 초중반에는 세일을 하면서 10만원짜리 물건을 50% 세일, 그러면 5만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일하면서 10만원짜리 물건에다가 가격표는 21만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50% 세일, 그래서 오히려 평상시 가격보다 5만원을 더 받아요. 5천원을 더 받아요. 10만 5천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 5천원은 광고 선전비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칙 세일을 했답니다. 이거는 기망행위로 봤다. 자, 그렇습니다. 또 기망행위를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요. 우리 교환계약 체결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하고 내 필기구하고 지금 교환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교환계약 체결하면 제가 이 볼펜은요, 사은품으로 받은 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잘 나오고요. 글씨도 잘 써집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후다처럼 얘기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죠. 그랬더니 받은 사람이 보고서, 아, 저분이 좋은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좋겠지라고만 믿었답니다. 이건 기망행위가 아닌 거죠. 교환계약 체결할 때 상대방이 제시한 물건을 봤으면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사용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활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단순히 물건이 좋다고 내가 얘기했어도 상대방이 받아보고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단 얘기예요. 이때는 단순히 교환계약 체결하면서 좋은 물건이고 비싼 가격이고 가격도 높은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다고 해서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판례 중에서는 맨 밑에 보시면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인가요? 변칙 세일입니다. 이건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과관계. 예,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표의자를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인과관계 두 번째 줄에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놓습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효과. 상대방이 직접 사기한 경우에, 사기를 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답니다. 제3자 사기 강박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밑에 있는 핵심 판례, 그러면 제3자를 따질 때 단순한 피용자로서 사용자 책임만 있는 자냐 대리인이냐 이거 지금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거 밑에 판례에 이제 그런 게 나왔을 겁니다. 두 번째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의사표시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제3자 의사표시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그냥 제3자가 사기 강박했으나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걸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기망행위했으나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의 피용자에 있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죠. 그 판례만 봅니다.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상대방 대리인은 그냥 상대방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게 되면 상대방이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직접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고 상대방의 피용자 또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는 제3자로 본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나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나오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 사기에 의해서 한 때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의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가 사기를 쳤어요. 제3자가 사기 쳤는데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을이 취소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해관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는 표의자만 보호해야 됩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시험에 나오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유유제포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나와요. 이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무조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예로 나오면 무조건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늘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헷갈리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한 결과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이렇게 허위표시에서 얘기하는 그 제3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 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자, 어떤 걸 지울까요? 어쪽을 지울까요? 제3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제3자의 개념은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둘이 법률행위 했어요. 107조 내지 110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110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무효 또는 취소가 됐는데 이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 보면 이 제3자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사기 강박 다 똑같으니까 통정허위 표시했다. 둘이 짜고 한 통정허위 표시했다. 아니면 금방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 그래서 얘가 이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권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얘도 이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권리가 있을 테고요. 이걸 기초로 만약에 이 행위가 없었으면 을에게 이가 안 생겼을 건데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이네들의 포괄승계인도 포괄승계인은 항상 당사자로 보면 되거든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요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 그 말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형성된 권리를 승계받았다. 형성된 권리를 승계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한번 볼게요. 자, 강박은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두려움을 일으켜서 마음에 없이 행하는 의사표시다. 그렇죠? 요게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해악을 고지하니까, 즉, 강폭행위를 하니까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중의 고의다, 이단의 고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박행위가 있어야 된다. 강박의 종류, 해악의 고지는 묻지 않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해악이든지 다 상대방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이건 강박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발생한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도 해악의 고지로 본다. 이미 발생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위에서 희망고문하는 거죠. 여기 구명보트, 구명조끼 이렇게 흔들면서 자, 던질 텐데요. 혹시 한 2억 원 있나요? 2억 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2억 원을 주면 던져줄 거고 2억 원을 안 주면 딴 데 가보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저거 던져줘야 내가 사는데 그렇죠? 2억이 아니라 20억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게 뭐죠? 이미 발생한 공포심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강박행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의사결정을 아예 못하게 하고 적어준 대로 표시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 얘기하냐면 가끔가다 테러 집단이나 이런 데서 납치해 가잖아요. 납치해 가면 지네가 써준 대로 읽으라고 해서 촬영해갖고 막 전 세계 공포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표 의자는 의사결정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써준 대로 그냥 읽기만 했어요. 공포심에 의해서. 이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했다. 이거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거기 나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양적 거로 이번에 있는 나. 그리고 그 강박행위는 위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강박행위가 다 위법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같은 거 있죠.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통상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한 강박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자기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편취하기 위해서 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받았다는 거죠. 받아서 보니까 내려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같이 음주운전하는 자는 사회의 해악적인 요소다.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 입을 막으려면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 입을 막으려면 내가 침묵하는 대신 돈 얼마 달라. 이렇게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 그럼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건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거예요.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저 4번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강박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서 공포심,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서로 원인과 결과관계란 얘기예요. 인과관계는 사기행위에 의해서 표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야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효과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기와 동일하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적용범위 보겠습니다. 적용범위 똑같습니다. 적용범위도 우리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법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행위, 소송행위, 행정행위,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런 쪽으로 나올 거고요. 정형적 거래행위, 어음이나 수표행위, 그 다음에 단체적 거래행위, 주식인수청약 적용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이런 거 예, 시험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비통착사강을 다 봤습니다.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장 중요한 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고 우리 제3자 따지는 거는 여기 지금 이 개념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그 제3자 따지는 건 제가 문제 풀이할 때 프린트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트를 나눠드려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4조에 가면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의사표시로 인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의사표시다. 뭐 이런 거 우리 앞에서 처음부터 공부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즉 법률행위가 언제 성립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해야 법률행위 성립해서 그 법률행위 내용대로 법률 효과도 발생해서 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시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입법주의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표백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백이다. 이 표백이다라고 하는 건 알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공사 현장 같은데 이렇게 입간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백 이렇게 할 때 그 백이에요. 고백한다, 알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발신주의가 있어요. 발신주의가 있고요. 도달주의가 있습니다. 도달주의가 있고 요지주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백주의는 뭐냐? 의사표시가 완성이 됐다. 그때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표시가 완성이 되면 그 완성과 동시에 법에 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표백주의요.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발송했다, 보냈다예요. 상대방에게 보내면. 도달주의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요지 가능성만 생겼다. 그러면 이건 도달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지주의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알았다예요. 표시 내용을 읽었다 뭐는 또는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우리 민법 제111조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하나씩 볼게요. 표백주의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완성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완성했는지 여부를 알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백주의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에는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만 쓰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만 써야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따라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밖에 없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없잖아요. 또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도 없고 상대방이 요지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여기서 뺐으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래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요지주의를 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표의자가 의사표시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지 않고 있대요. 도달했어도. 상대방이 읽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요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은 없는데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이렇게 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하지 그렇게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뭐냐는 얘기죠. 이제 남아있는 건 도달주의 아니면 발신주의인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결국은 요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 요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적용이 되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원칙이 도달주의예요.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준법률행위까지 다 보면은 굉장히 양이 많아지는데 그 확사격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법률행위가 아니고 의사표시만 보면은 이거는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식이에요.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발신주의다. 아시겠죠? 예, 발신주의다. 그러면요,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만 발신주의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달주의는 뭐냐?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 우편함에 투입이 됐다. 그럼 이건 도달로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도달 시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이 판례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몇 개 봐야 되는 거고요. 판례는 그 앞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받았는데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도달입니다. 이게 도달의 의미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직 도달 전입니다. 발송은 했단 얘기죠. 발에서 도달 전이라고 한다면 이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고자 하는 철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의 의사표시는 먼저 한 의사표시와 최소한 동시에는 도달해 주거나 먼저 도달해 줘야 돼지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의사표시가 가다가 없어졌다. 그럼 이걸 불착이라고 하는 거죠. 의사표시에 불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의사표시가 늦게 왔다. 이건 뭐죠? 연착이죠. 이렇게 불착이나 연착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이 불착 연착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표시자 표의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불이익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날까지 와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예 안 왔다 아니면 늦게 왔다. 근데 상대방은 진짜 의사표시 했는지 여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표의자 불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에 사정이 변화됐다는 거죠. 사정이 변경이 됐다. 어떤 사정이 변경됐느냐? 표의자가 사망했다든지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표의자가 사망했거나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의사표시 발송 후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정이 변경이 됐다잖아요. 그럼 발송 후 사망했다는 얘기는 발송할 때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됐다는 얘기는 발송할 때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었다. 그 이야기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하고 관련돼서 판례 몇 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관련된 판례 이렇게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갈게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104조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옆에 그냥 써놓을게요. 표백주의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완성이 되면 법에 정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 단독행위는 그렇습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또는 소유권, 점유권, 상속권 등의 포기인데, 소유권, 점유권, 상속권 등의 포기다라고 하는 건 포기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까지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상속이, 유언이 성립했대요. 유언이 성립했다라고 해서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유증도 마찬가지죠. 유증도 유증자가 유증했대요.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라고 해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유증자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법으로 정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재단법인을 설립했다는 얘기는 재산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재산을 출연했다. 출연 재산이 재단법인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민법 제48조에 정해져 있어요.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8조에 정한 시기, 즉 법인이 성립한 때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재단법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법에 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고요. 그거 표백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우리 민법은 예외로 효력 발생 시기를 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뭐죠? 완성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인데 유언이고 유증이고 재단법인 설립행위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고 전부 다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 거고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취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자, 1번에 111조입니다. 제1항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원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에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항상 임의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 도달의 거기 도달의 의의는 첫 번째 줄부터 읽으면서 줄쳐옵니다. 도달이라 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 지배 안에 들어가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그러니까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판례는 1번에 보시면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건 줄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도달이라 하면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줄 뒤에 여기서 도달이라 하면 거기서부터 끝까지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판례 두 번째,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사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자, 이거 판례는 굉장히 재밌어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최고장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채권이 양도됐다라고 해서 채권 양도 통지를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이 어떻게 됐냐면 A한테 양도됐어요. 그래서 얘한테 통지해줘야 되는데 채권 양도는 통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을의 사무소가 아닌 을의 친구 병의 사무소가 있어요. 동업자인 병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동업관계 있어요. 얘한테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냈다고요? 이렇게 보냈다고. 얘한테. 그럼 을이 여기 자주 놀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얘한테 보냈는데 얘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때 마침 여기는 짜장면을 시켜갖고 IBM이라고 하는 분이 짜장면을 가져온 거죠. IBM은 아이언 백맨이에요. 철가방이라는 뜻이죠. 짜장면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갖고 이분이 짜장면 먹으면서 야야야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릇까지 가라. 내가 빨리 먹을게.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 지금 철가방 이렇게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프로야구 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병은 여기 들어가갖고 얼른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3분 내에 먹을 테니까 좀 기다려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포스트맨이 와가지고 이 채권 양도 통지서를 얘한테 전달해 줬어요. 여기서 을씨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IBM 얘가
지금 식사 중입니다. IBM은 지금 이 사람이 병인지 의리인지 잘 몰라요, 이름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식사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누구시죠? 그랬더니 주고 가시죠? 그냥 잃어버린 거죠. 근데 우편배달부가 그냥 사인 받고 등기 우편물료한테 준 거죠. 줬는데 얘는 무의식 중에 받은 물건은 전부 다 이 통 안에 집어넣는 습관이 있죠. 통에다 집어넣고 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등기 우편물로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보통 우편 발송 중에서 순서대로 좀 나오면 좋은데 우편 발송은요 발송하는 방법이 보통 우편 있잖아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등기나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등기나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보낸 경우에 이때는 발송 후 우편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을 때 한번 볼게요 우편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는데 보통 우편으로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도달됐다고 추정하지 않아요. 근데 등기나 내용 증명 방식으로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 이거는 상대방 손에 쥐어주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달이 추정이 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전제 하에 이거 무슨 방식으로 보냈대요? 등기 방식으로 보냈고 얘가 받았으니까 반송되지 않았잖아요. 반송되지 않았어도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그래요. 이 자에게 일명 IBM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 의리 받았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2번에 있는 판례도 그겁니다.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도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수령 거절이에요. 수령 거절. 다음 페이지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령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 있었던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또 대화자 사이에 귀를 막으려 하는 경우에도 도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수령을 거절했대요. 이런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도달한 때 그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누군가 나에게 보냈어요. 의사표시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아 이거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가 뭐라고 얘기했을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나는 신의영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절해버렸대요. 이렇게 거절한 경우에도 그 거절하는 순간 도달로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즉 신의영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말 자체가. 예, 네, 굉장히 애매한데 사실은 그 안에 보면요. 채권자가 보냈으니까 채무자가 보는 순간 의사표시 내용은 알았던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절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데 말을 그렇게 어렵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때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정확히 지금 안 써 있는데 아마 문제집에는 분명히 정확히 써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달주의 효과,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의사표시는 먼저 한 의사표시와 동시에는 도달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연착불착의 불이익은 누구요? 표의자 불이익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다에 있는 내용을 다 보셔야 됩니다. 발신 후 사정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줄치입니다.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그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거 줄쳐놓습니다. 그러나 위임 고용 계약, 위임 고용 조합은 우리 시험범이 아닙니다.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 예외가 발신주의죠.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가 발신주의. 그런데 그러나 도달주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발신된 때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의사표시는 가나다라 중에서 라 하나예요. 가나다라 마 중에서 마 하나예요. 마 하나. 마 하나고 가나다라까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예,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그래서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만 정확히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격발, 격발 맨날 그랬어요. 근데 격발, 격발하다 보니까 격지자 사이에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인데 시험에 쓸 구문이 격지자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 이런 식으로 지문 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엮어버리더라고. 근데 격지자 청약은 도달주의예요. 격지자 승낙만 발신주의죠. 근데 쓸 구문이 집어넣으면 잘 암기가 예, 잘 틀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격승발 격지자 승낙이 뭐다? 발신주의다.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 어떤 분은 요것도 또 빼고 세게 발음하죠. 격 이러고요. 그래요. 그건 알아서 발음하셔도 되고요. 자,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가나 다라 이거는 준법률행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예, 그런 시험. 뭐 주택관리사 시험이라든지 기타 법무사 시험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시험에는 법률행위만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나오죠.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에 의거 송달할 수 있다. 거기서 중요한 말은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예요. 못할 때 공시송달한다. 근데 그 공시송달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공시송달 절차까지 사실은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데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니까 그 절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민법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이 113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공시송달 절차만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자, 그렇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요건은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데 표의자의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공시송달법은 공시송달 절차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효과 보시면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개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때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을 국내에서 했을 때는 두 달이 경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공시송달할 때는 상대방이 외국 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볼게요.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그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얘가 이 의사표시 받을 때 17세였다고요. 미성년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여기다가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을이 아, 이 의사표시가 나한테 불리해. 을이 쟤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아유 난 몰라 못 받았어. 부도달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을이 주장하는 대로 가는 거지 지가 도달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항할 수 없다 이거면 항상 이런 건데 문제는 이 병이라고 하는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요. 예,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알았답니다.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알았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표의자도 도달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더 예, 보실 건 없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가 몇 개가 나오죠. 문제가 몇 개가 나오는데 거기 110페이지에 우리 25회 기출문제 잠깐 보면 비기니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기니 표시다. 틀렸죠. 우리 비기니 표시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출 편의상 이름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빌려주기로 했던 사람은 혹시 제가 안 갚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진의가 있었던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12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이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에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손을 입은 경우에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그렇죠? 여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백구조에서 정해놓은 취소권 행사거든요. 이 취소권 행사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래서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이거 자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착오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게 착오자인데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그럼 상대방은 알고 이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 취소할 수 있어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은 취소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효력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자, 그런 정도 착오까지 이렇게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9번 문제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이에요.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 후 사망했대요. 발송 후 사망해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이게 맞았네요. 틀린 내용이 아니네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요거는 이 지문 이거 자체를 좀 암기 좀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우리 교과서에는 약간의 표현이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요 지문 그대로 늘 나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 최근에 우리 부패방지법을 제안하셨던 김영남 판사 대법관께서 대법관으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판시이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잖아요. 요거잖아요. 내용증명이니까 특별한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래야 되고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제한능력자가 됐다.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됐다는 얘기는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어도 효력 발생에 지장이 없는 거죠. 이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없다. 그거 틀렸네요. 의사표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사실은 수취를 거절했다. 나한테 채권자가 뭔가 보냈다. 그럼 채권자가 보냈으면 내가 보면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누군지 아니까 아 그럼 어떤 효력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해제의 효과가 생긴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번하고 5번 내용은 판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표현 자체를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해놓은 건데요. 어쨌든 2번하고 5번 그거 판례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암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우리 법률행위 대리하겠습니다.